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앞에서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배울 것은 그 노션의 굉장히 큰 장점들이 드러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번에 이런 것들 이제 뭐 계산 아래 있는 계산값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다 다뤄봤는데 그다음에 속성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추가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작을 하시면은 이쪽 보시면 자꾸 보기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보기 추가라고 읽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볼수 있는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노션에서 이런 테이블 형태 같은 걸 데이터베이스로 넣은 이유가 바로 이쪽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노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같은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정보들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어떻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형태에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바꾸죠. 자, 그러면 보기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와 있고, 보드가 있고, 타임라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표예요. 표인데, 이 보드라고 하는 거 형태로 이렇게 바꾸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좀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보드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면 현재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기능이에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일정과 계획에 맞게 타임라인 형태로 나오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날짜가 이런 이벤트나 일정 수립들을 하기 위한 월간 보기, 뭐 일간 보기, 그다음 주간 보기 이런 것들이 나온 그런 형태의 그런 캘린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형태는 이 게시판 형태인 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리스트 형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떤 정보들을 꾸준히 여기서 쌓아가지고 이게 메모에 적합한 그런 페이지 형태이고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뭐 영화 같은 거를 평점들을 정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책을 소개한다거나 그랬을 때 썸네일하고 같이 볼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갤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갤러리는 홈페이지 어떤 상품들을 소개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또 살펴보게 될 건데, 우선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것들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표 앞에서 설명했던 것은 날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하고 적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을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면은 현재는 이 타임라인 보기를 보셔서 지금 현재 생성이 되면은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은 에디팅을 하는 사람들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페이지를 공유를 하면은 그 페이지를 공유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형태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형태로 보면은 우리가 현재는 일정들을 하나하나 지금 현재 페이지로 일정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정에 맞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15일에 걸쳐져 있고요. 하나는 22일에 걸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페이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날짜가 아니고 이제 진행 날짜 형태로 해야 좀 캘린더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날짜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종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료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는가 이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날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료하는 날짜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타임라인 형태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타임라인하고 조금 잘 맞을 것 같아요. 시간까지 포함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료 시간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마인더 같은 건 나중에 이제 알람을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을 포함한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알림 시간이 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은 시간을 포함하면은
분 날짜로도, 시간 날짜하고 분 기준으로도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일자 시간을 한번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 날짜하고 마감 날짜를 이렇게 정해 주시면은 이제 타임라인에서도 다르게 이제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작 일자하고 마감 날짜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타임라인에서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노션의 큰 장점 또 있죠. 드래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해진 그 규칙, 그 간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리를 어느 정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저희가 19가 아니고 15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19로 좀 일정들이 이렇게 늘어났다, 뒤로 미뤄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 가지고 타임라인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수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진행 날짜가 변경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타임라인에서는 그 타임 날짜의 기준으로만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속성들 값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클릭해서 봐야 한다는 그런 조금 단점들이 있겠지만은 여러 프로젝트들의 그런 마감 날짜는 그 다음에 시작 날짜나 그런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때는 이런 타임라인들을 하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 있는 기본 보기 우리가 표 방식으로 보면은 조금 보기가 힘들죠. 예, 시간들이 현재 타임 날짜들이 그냥 표로 그냥 글씨로 나왔기 때문에 좀 보기가 불편한데 요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으로 보시면은 좀더 깔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기 추가를 눌러서 어떤 형태로 할수 있는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속성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만들 것이냐, 페이지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캘린더나 리스트, 갤러리 이런 형태들을 세부 정보들을 또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게요.